쌍용천 호사가 무급휴직을 골자로 하는 자구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. 하지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 쌍용차가 마련한 자구안만으로는 금융 지원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자세히 알아봅니다. 조슬기 기자. 네, 조슬기입니다. 이동걸 회장이 쌍용차 금융 지원은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말했다고요? 네, 이 회장은 오늘 오후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쌍용차에 대한 금융 지원과 관련해 경영 능력을 갖춘 투자자 유치와 지속 가능한 사업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 쌍용차 노사가 2년 무급휴직 자구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고정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준 쌍용차 노사에 감사하지만 해당 자구안이 충분한 내용인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 회장은 또 쌍용차가 내놓은 자구안이 회생계획안에 포함되면 잠재 인수자가 이를 평가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 뒤에야 지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쌍용차 매각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잠재 인수 후보자로 다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진정성 있는 인수 후보는 매우 귀한 것 같다.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노사가 최종 합의한 자구안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? 네, 쌍용차 노사는 오늘 오전 평택 공장에서 기업 회생을 위한 자구안 협의식을 열고 2년 무급휴직을 골자로 한 자구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. 이번 자구안에는 직원 4,800여 명 중 절반가량을 무급휴직시키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인적 구조조정은 자구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쌍용차는 무급휴업 규모 등 이 세부 시행 방안을 노사협의로 결정한 뒤 다음 달 초부터 자구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. SBS 비주 조슬기입니다.